안전행정부가 전국 공기업의 지난해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기업은 성적이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영두 기자입니다. 전국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타지역으로 팔아 생산 원가를 줄이고 부채 제로를 만든 공기업.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안동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 현황입니다. 2년 연속 보통 등급을 받은 후 개선된 성적표라 더욱 돋보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수질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수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의성지역에 우리 상수도 공급하면서 생산 원가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현재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 공기업의 지난 한해 경영을 평가한 결과 대구 경북 지역 36개 공기업 가운데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안동과 김천 상수도 공기업, 구미 하수도 공기업, 그리고 문경시설관리공단 등 네 곳뿐입니다.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곳도 문경의성 상수도 공기업과 영천 하수도 공기업 등 세 군데나 됩니다. 경영 실적은 물론 고객 서비스 평가도 가장 낮았다는 것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가 보통인 다 등급을 받는 등 대구 경북 지역 36개 공기업 가운데 61%인 22군데는 다 등급 이하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328개 지방 공기업 가운데 60%가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지만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은 돋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채가 심각한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부채 감축 노력이 굉장히 좀 크게 향상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그 상하수도라든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주민 서비스 측면에서 품질 향상 측면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공기업 사장과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지만 최하 등급을 받은 공기업 사장은 10%까지 연봉이 삭감됩니다. 지방 공기업이 부실하면 그 부담은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만큼 특단의 자구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영주입니다.